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한국어 두 번째까지 배웠는데 기억나요? 뭐 배웠어요? 상을 두 개나 받았다지요. 공부했습니다. 그죠? 수료식에서 바바라 씨가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마이클 씨가 한턱 내요. 뭐예요?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축하하는 뜻으로 저녁을 사겠습니다.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서로 대화하는 것 중에, 자, 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어? 자, 우리 근데 초급 생활 한국어 할때 일기예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용이 친구끼리 대화예요. 친구와 대화이기 때문에 반말 공부합니다. 자, 반말 공부합니다. 반말은 뭐예요? 반말은 응어일러나 어른이 응어터바 나이 어린 사람한테 쓸때 반말 씁니다. 그리고 턴티에 친한 친구끼리 반말해요. 그죠? 그게 반말인데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어? 하는 거 반말이에요. 근데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면은 존댓말이 돼요. 이거 두루높임이라고 하는 존댓말이 되는데 앞에 요 앞을 빼면 반말이에요. 했어요? 하면은 존댓말이지만 했어? 이렇게 요를 빼고 했어? 하면은 반말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 오늘 공부할 건데요. 자, 일기예보는 뭐예요? 일기예보 하면 얘기는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터이티에다.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일기예보예요. 자, 내일의 날씨를 오늘 텔레비전에서 알려주죠. 일기예보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어? 하는 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울 대화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제 선생님 지연해주고 제가 마이크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빗방울이 떨어지네.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곧 소나기가 올것 같아.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비 온다고 했니? 아니,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굉장히 덥다. 한 30도쯤 되겠지? 글쎄,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쯤 될 거라고 했어. 바바라가 오늘 같이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수영장에 가면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볼게. 자, 들었어요. 이게 반말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친구끼리 하는 대화예요. 들어보세요. 빗방울이 떨어지네.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곧 소나기가 올것 같아.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비 온다고 했니? 아니,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굉장히 덥다. 한 30도쯤 되겠지? 글쎄,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쯤 될 거라고 했어. 바바라가 오늘 같이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수영장에 가면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볼게. 자, 들었어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이게 반말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빗방울이 떨어지네. 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네. 자, 빗방울은 뭐예요? 빗방울은, 비는 뭐예요? 무엇이죠? 비가 오는, 물방울, 빗방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지네. 방울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방울이에요.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지네, 떨어지다. 어디어디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네. 뭐뭐 하늘은 뭐예요? 허일이라 감탄입니다. 감탄의 표현, 떨어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빗방울이 떨어지네.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자, 하늘은 뭐예요? 어두워지다 뭐예요? 어두워지다. 뭐뭐지다는, 쩌네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다. 어둡다. 반대말은 뭐예요? 밝다죠, 밝다. 어둡다, 밝다. 자,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아. 곧 뭐뭐 할 것 같아. 곧 배웠습니다. 예, 곧은 뭐예요? 방금하고 비슷하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곧은, 예, 웅덩라이, 미래 표현하고 같이 씁니다.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아. 소나기는 뭐예요? 소나기는, 예, 비인데, 갑자기 딱 쏟아지는 게 소나기예요. 예, 갑자기 비가 왔다가 그치는 거.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는 비가 소나기예요. 그래서 소나기가 올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는 뭐예요? 예, 짝라. 예, 뭐뭐 할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 예, 뭐예요? 예, 내가 아직 직업이 찐싹? 확실히 모르지만 뭐뭐 할 것 같아. 짝라느테. 예, 뜻입니다. 자,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자, 뭐뭐라고 하다. 뭐예요? 누가 말한 것을 다시 말할 때 뭐뭐라고 하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고 똑같아요. 그죠?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다, 무엇이라고 노이 말하다의 뜻입니다. 자,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어? 엠에 노이 들어봤어? 이런 뜻입니다. 자, 일기 예보에서 뭐라고 했는데, 비 온다고 했니? 비 온다고 했어? 똑같아요. 자, 뭐뭐 니에 표현하고, 뭐뭐 어의 끝말 표현이 똑같아요. 똑같이 반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비 온다고 했어? 예, 비 온다고 했니? 예, 만약에 존댓말이라면, 비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비 온다고 했어요? 온다, 뭐뭐 다고 하다, 응에 노이 뜻입니다. 그죠? 비 온다고 했어요? 자, 비가 오다, 오다는 뭐예요? 동뜨. 그래서 뭐뭐 다고 하다. 비 온다고 했어요? 아이 노이 니테. 일기 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비가 안 온다고 했어. 콩짜이 무어. 비가 안 온다고 했어. 아이 노이 니테. 일기 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엠꿈테, 엠꿈라,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우산은 뭐예요? 오입니다. 그죠? 우산을, 자,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오다, 예, 가져오지 않다,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자, 여기까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화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덥다, 너무 덥다, 아주 덥다, 비슷해, 똑같아요. 더세 뜻입니다. 굉장히. 자, 굉장히 덥다, 선농. 예, 굉장히 덥다. 따라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덥다. 예, 굉장히 덥다. 혼내려 설렁농. 굉장히 덥다. 한 30도쯤 되겠지? 한 30도쯤 되겠지? 뭐뭐 30도는 뭐예요? 예, 온도에 예, 30도 한데 쓰죠. 온도. 근데 한쯤 똑같아요. 코앙의 뜻입니다. 자, 이거는 다 예, 야의 뜻입니다. 자, 코앙. 한 30도쯤 되겠지? 쾅, 밤의도와. 예, 30도쯤 되겠지? 글쎄, 오늘 최고 기온이 33도쯤 될 거라고 했어. 자, 오늘 최고 기온, 최고는 뭐예요? 공부했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기온, 가장 높은 온도가 33도쯤 될 거라고, 예, 될 거라고 했어. 될 거라고 말했어. 아야, 누가요? 일기예보에서요. 일기예보에서 33도쯤 될 거라고 했어. 최고 기온이. 예. 바바라가 오늘 같이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테니스 치다. 테니스가 뭐예요? 테닛. 아, 예. 저희 테닛. 오늘 같이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 너무는 어떤 거랑 비슷해요? 예. 너무는 이 너무하고 굉장히 하고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말이에요. 너무하고 굉장히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바바라가 같이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뭐뭐 자고 하다 권유입니다. 테니스 치자. 예, 저희 때니다. 예,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 짤라농 정농. 예, 홈날라 바니우도 30도쯤 되겠지 하니까, 예, 최고 기온은 뭐예요? 밤을 봐도 33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더울 것 같아. 그럼, 우리 모두, 고쳤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 자, 우리 모두 같이 수영장에 가면 어때? 모두 같이 수영장에 가면 어때? 예, 모두는 뭐예요? 떡가! 같이 수영장에 가면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수영장은 뭐예요? 레버야. 수영장에 가면 어때? 하니까 수영장에 가면 어때? 테나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예. 응이서 또 예.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볼게. 자, 가겠냐고 물어볼게. 뭐뭐냐고 물어보다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는데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예, 수영에 가겠냐고 한 얘기는 물어볼 때 씁니다. 물어보다는 뭐예요? 호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볼게. 그러니까 바바라에게 물어봅니다. 노이테나 어떻게 물어봐요? 수영장에 갈 거야? 왜 수영장에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잔떼바. 예,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 가겠냐고 물어볼게. 즉떼블라지. 예, 직접 인용입니다. 이건 지금 간접 인용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간접 인용. 그래서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볼게. 그렇습니다. 간접 인용. 알겠습니까? 자, 여기 예, 쉽지 않죠?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빗방울이 막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소나기가 올 것 같아. 소나기는 뭐예요? 짧은 시간 내에 짜이무어 비 오는 것이 소나기예요. 소나기가 올 것 같아. 근데 오늘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되겠다고 했습니까? 밤을 봐도 33도쯤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노이드테 예, 일기예보에서. 그러니까 테니스 치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 바바라가 오늘 짜이 땐이다. 테니스 치자고 했는데 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디 베버 수영장에 가자. 수영장에 가면 어때? 그러니까 바바라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수영장에 갈래? 하고 내가 물어볼게. 알겠습니까? 자, 찍대바고 잔떼 오늘 배울 건데. 자, 오늘 대화의 내용을 이해했어요?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왜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했어요? 예, 왜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딸싸우자이 무어. 왜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왜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다 뭐예요? 예, 전에 뭐예요? 발달 반대말이었죠?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아마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요. 하늘이 어두워지면 비가 옵니까? 네, 맞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 사이에. 두 번째 보세요. 왜 마이클이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까? 자, 마이클이 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산이 뭐예요? 우와. 선생님, 왜 마이클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일기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콩망 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자, 그러면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될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했습니까? 예,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될 거라고 일기예보에서 말했습니까? 예, 선생님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33도쯤 된다고 일기예보에서 말했습니다. 몇 도요? 33도쯤. 33도면 더운 거예요? 많이 더운 겁니다. 33도면 네. 굉장히 덥죠? 네, 굉장히.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자, 4번 문제 보세요. 바바라는 지연이에게 무엇을 하자고 했습니까? 자, 바바라가 먼저 자, 오늘 우리 뭐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오늘 바바라가 지연이에게 무엇을 하자고 했습니까? 테니스를 치자고 했습니다. 테니스를 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테니스 칠 수 있어요? 테니스 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니스 치기는 어려워요. 왜요?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테니스는 어렵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한 33도쯤 되니까 너무 더워요. 테니스는 뭐예요? 밖에서 치다가 너무 더우면은 그 막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치기에는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예,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연이는 바바라에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자, 지연이는 바바라에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선생님, 지연이는 바바라에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합니까? 아, 수영장에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수영장에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수영장에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뭐뭐 가겠냐고 잔뜻 호이 잔뜻 의문문의 간접 인용입니다. 자, 오늘 그런 거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잘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잔뜩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일기예배에서 한 얘기 다 이해했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단어. 자, 오늘은 일기예보 공부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인터넷에서 한국의 일기예보를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여기는 1월 4일. 1월 5일에 대한 일기예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 내일은 1월 4일, 모레는 1월 5일. 자, 모레는 예, 잘 안 배웠죠. 자, 따라하세요. 모레. 예, 한국말 싸움. 예, 내일 모레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오늘, 내일, 모레. 자, 오늘, 내일, 모레. 자, 3일에 예, 3일에 걸친 날씨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흐리고 한때, 날 한때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흐리다는 뭐예요? 날씨가 흐리다, 구름이 있다, 그죠?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게 해가 나는 거죠? 이건 해가 나는 거면 날씨가 맑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거 뭐예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으면 날씨가 예, 흐립니다. 날씨가 흐려요. 자, 흐리고 낮 한때, 낮은 뭐예요? 예, 낮과 반대말은 뭐예요? 예, 밤입니다. 밤, 대마. 예. 낮 한때 한 번쯤은 눈이 옵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조금 온 다음에 날씨가 갬. 자, 근데 눈은 뭐예요? 예, 이게 지금 눈 오는 표시네요. 눈 또는 비. 예, 눈이 온 다음에 날씨가 맑아져요. 여기 보면 최고 기온은 몇 도? 6도씨입니다. 6도씨예요. 최고 기온이 6도예요. 그럼 날씨가 좀 추워요. 예, 날씨가 추워요. 한국의 1호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요. 호치민의 1호는 선생님 생각에 호치민의 1호는 우기예요. 자, 호치민은 우기하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기는 뭐예요? 비가 오는 때죠. 그래서 우기는 날씨가 우기기 때문에 아마 소나기가 많이 와요. 그죠? 소나기가 많이 와요. 호치민은 아마 30도가 넘어요. 한국은 예. 6도예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한국은 추워요. 호치민은 더워요. 예. 그 다음에 내일 날씨는 뭐예요?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구름이 이거죠?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최저 기온. 최저는 뭐예요? 가장 낮은 기온이에요. 최저 기온은 이건 뭐라고 해요? 예,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6도. 자,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6도. 예, 또는 영하 6도입니다. 자, 영하 6도. 자, 마이너스 6도나 영하 6도나, 근데 이거 보통은 뭐예요? 이게 원래 마이너스 표시지만 날씨에서는 영하라고 표시합니다.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 영하의 기온이에요. 근데 영하는, 베트남에 영하 기온 없죠. 예, 한국에는 영하 기온이 6도나 내려가면 엄청 추워요. 많이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하 6도 아니면 최고가 영하 1도예요. 최고 기온이 높은 때가 영하 1도니까 내일은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레 날씨는 구름이 조금 있고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최고 기온이 1도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라인과 예, 날씨가 춥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제 한국의 1월의 날씨는 춥습니다. 호치민시의 1월의 날씨는 덥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호치민시는 반대예요. 그죠? 지금 겨울에는 날씨가 반대예요. 예, 너무 한국 너무 추워요. 선생님 그래서 겨울에 호치민시에 가고 싶어요. 예, 겨울에 호치민시에 가고 싶어요.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빗방울 떨어지네 이거 공부했죠? 빗방울이 이런 게 다 예, 빗방울 또는 물방울 하는 게 빗방울입니다. 비가 와서 예, 방울이 맺혀 있는 게 빗방울이에요. 빗방울. 여기는 뭐예요?
예, 소나기가 오는 거네요. 예, 비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막 오는 게 소나기예요. 소나기예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어제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온 뒤에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온 뒤에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자, 들었습니까? 자, 어제 갑자기, 난 예, 예, 갑자기 비 소나기가 왔어요. 예,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온 뒤에, 온 다음에, 예, 온 다음에, 온 뒤에, 런싸오, 예, 온 뒤에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자, 빗방울이 나뭇잎, 이게 뭐예요? 예,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나뭇잎, 예, 꺼일라. 예,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이 모습이 힌따, 예, 상태가 나뭇잎이 빗방울에, 예, 나뭇잎에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예, 슬로이 다시 한번 보세요. 빗방울이 여기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예,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빗방울이 나뭇잎에 맺혀 있어요. 제 맺혀 있다란 표현 중에 또 하나 쓸수 있는 게 눈물 쓸수 있어요. 눈물. 눈물이 맺혀 있어요. 자, 눈물이 눈에 맺혀 있어요. 눈물이 눈에 맺혀 있어요. 쓸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눈물이 눈에 맺혀 있어요. 눈물 알죠? 예, 눈물이 눈에 맺혀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예, 단어 네 번째네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이름이 성냥이에요. 성냥. 예, 이게 성냥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성냥 있어요. 그죠? 있어요. 성냥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냥. 예, 성냥. 자, 성냥을 켜면 불이 돼요. 예, 성냥을 켜면 불이 돼요. 이게 예, 불이 나요. 예, 성냥을 켜면 불이 나요. 이거 이렇게 탁 켜면 불이 나오죠? 불이 나요. 불. 러와. 예. 자, 불이 나요. 그러면 불이 나면,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불이 나면 위험해요.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자, 불이 나면 위험해요. 위험하다 뭐예요? 위험. 예, 따라하세요. 불이 나면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재산도 잃고, 재산은 뭐예요? 딸산. 예, 재산도 잃고 일탈라 뭐다. 예,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목숨을 잃다. 예, 꽈더.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자, 위험해요. 자, 따라하세요. 불이 나면 위험해요. 예,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예, 불이 나면 위험해요. 예, 근데 불이 좋을 때도 많아요. 그죠? 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이 좋을 때도 많아요. 근데 위험할 때도 예, 있어요. 위험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불은 조심해야 돼요. 예, 건터나. 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핸들. 이게 뭐예요? 이게 핸들이에요. 핸들. 자, 이걸 핸들이라고 해요. 손잡이. 이거 손잡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 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핸들이 멋있군요. 운전할 줄 알아요? 자, 이 핸들이 멋있군요. 띠뻐요. 멋있군요. 운전할 줄 알아요? 예. 네. 운전한 지한 10년 됐어요. 한 배우려고 합니다. 한 10년 뭐예요? 쾅. 뭐이 남소. 예, 한 10년 됐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네. 운전한 지한 10년 됐어요. 러울 남조. 예, 오래됐네요. 그래서 운전 잘해요. 예, 운전할 줄 알아요? 한 10년 됐어요. 뭐뭐 한 얘기는 약의 뜻하고 비슷해요. 약 10년 됐어요. 아니면 10년쯤 됐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선생님 좋아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예, 이게 바로 초콜릿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초콜릿. 예, 초콜릿. 자, 초콜릿은, 맛있죠? 맛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요.
저는 초콜릿 색을 좋아해요. 들었어요? 자, 2월 14일, 2월 14일은 언제예요? 응아이 물본 라탕하이.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뭐뭐라고 해서, 예,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생일이라고 해서, 뭐뭐라고 해서, 앞에는 젠트, 명사가 옵니다. 그죠?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아이, 여자가 쪼아이,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요. 땅, 쪼, 초콜릿. 예, 선물해요. 이게, 요즘에 한국에 많아요. 예, 한국에 많아요. 베트남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선물을, 예, 주고받는 거. 근데 2월 14일은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그럼 남자는 여자에게 주는 날 있어요. 그게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해요.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선물해요. 사탕 뭐예요? 예, 사탕은, 예, 깨워. 예, 사탕을 선물해요. 사탕을 선물해요. 그게 화이트데이하고 발렌타인데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예, 젊은 사람들은, 예, 이거 많이 해요. 2월 14일, 3월 14일, 예, 꼰가이, 꼰째 전라번 바빠요.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초콜릿색을 좋아해요. 이게 바로 예, 뭐우 초콜릿 초콜릿색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뭐방 노란색을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뭐든 검은색을 좋아해요. 예, 색깔 표현 배웠습니다. 그죠? 예, 무슨 색을 좋아해요? 배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초콜릿입니다. 예. 선생님 지금 배가 고파요. 노과. 그래서 초콜릿이 맛있어 보여. 예, 닌터일라 철라몬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꼭 초콜릿을 살 거예요. 초콜릿을 살 거예요. 예. 자, 저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법과 표현하겠습니다. 자, 문법과 표현 보세요. 자, 문법과 표현 첫 번째입니다. 뭐뭐쯤 뭐뭐가 되다. 자, 뭐뭐쯤 뭐예요? 예, 뭐한 뭐뭐쯤 하다 라쿠항의 뜻입니다. 엠라 남네 바우니 뚜어이. 예, 몇 살이에요? 쾅 할머니 뚜어이. 한 20살쯤 돼 보여요. 닌터일라 쾅 할머니 뚜어이. 자, 그럴 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한 32도쯤 될 거라고 했어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가 된다고 했어요. 몇 도가 되면 물이 끓는지 알지요? 예, 자, 들었습니까? 보세요. 낮에는, 낮과 밤은, 예, 반대죠? 낮과 밤은 반대예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다, 예, 온도가 올라가다, 렌, 예, 올라가서 한 32도쯤 될 거라고 했어요. 밤의 하이도, 한 꼭라 밤의 하이돌라 전람 너무, 예, 너무 더워요. 예, 32도쯤 될 거라고 했어요. 밤에는 뭐예요? 데마.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기온이 수엉 내려가서 최저 기온이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까 어떻게 써요? 영하 10도? 예, 영하 10도가 된다고 했어요. 영하 10도는 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영하 10도가 된다고 했어요. 예, 뭐뭐쯤 되다 쾅의 뜻입니다. 자, 몇 도가 되면 물이 끓는지 알지요? 물이 끓다는 뭐예요? 수인어? 예, 물이 끓다. 몇 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아마 100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예,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선생님? 네,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 거 맞대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쯤 되다. 자, 뭐뭐쯤 되다는 자, 숫자를 셀때쓸수 있습니다. 됨. 예, 뭐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쯤 되다. 뭐네 개쯤 되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선생님 바우니 뚜어이 했죠? 몇 살이에요? 쾅 본모이 뚜어이. 40살쯤 되다. 자, 닌터이 늑대. 예, 그렇게 보여요. 한 뜻입니다. 쾅의 뜻입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사과가 몇개 남아 있어요? 10개쯤 돼요.
그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50명쯤 될 거예요. 저 아이가 몇 살이지요? 한 8살쯤 돼 보여요. 자, 보세요. 사과는 뭐예요? 따오. 예, 사과가 몇개 남았어요? 몇개 있어요? 몇개 남았어요? 하니까 10개쯤 돼요. 쾅바니까요. 예, 뭘까요? 10개쯤 돼요. 그 회사에 꽁띠, 예, 회사는, 예, 회사 배웠죠? 예, 그 회사에 직원은 뭐예요? 연비에. 예, 따라하세요. 그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바우닝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하니까 한 50명쯤 될 거예요. 자, 50명쯤 될 거예요. 많이 응어야. 예, 남모응어. 자, 50명쯤 될 거예요. 자, 응어. 사람을 셀 때는 명을 셉니다. 자, 한 명, 두 명, 세 명. 50명쯤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따오. 개를 씁니다. 그죠? 뭘까요? 뭐 10개.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저 아이가 몇 살이지요? 아이든 뭐예요? 꼬나. 예. 저 아이가 몇 살이지요? 그러니까 한 8살쯤 돼 보여요. 8살쯤, 8살. 예, 남두어. 한 8살쯤 돼 보여요. 자, 따라하세요. 8살. 자, 8살. 자, 8살은 어떻게 써요? 8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는 8살. 따라하세요. 8살. 8살. 예. 8살쯤 돼 보여요. 예. 8살쯤 돼 보여요. 선생님은 몇 살쯤 돼 보여요? 님터일라 꼬바니 뚜어. 예. 몇 살쯤 돼 보여요? 비밀. 비밀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문법 카페는 두 번째입니다. 자, 뭐뭐 자고 하다. 자, 오늘 여기에서 배울 표현이 잔띠에바. 예, 간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이에요. 자, 보세요. 뭐뭐 자고 하다. 뭐뭐 자고 하다는 하자, 뭐뭐 하자 할 때, 친구한테, 텐스 치자, 수영하러 가자 하고, 예,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친구가 저녁 때 만나자고 하는데, 친구가 만나자, 예,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예,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친구가 에머이 갑디 만나자 뭐뭐 하자 할 때, 자, 만나자는 뭐예요? 예, 이거 베트남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잔떼바 만나 자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자, 투어가 외워야 돼요.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일 때문에 비 람비에 할라 비 아, 사정이 있어서 똑같아요. 내가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보세요. 준석 씨가 비빔밥을 시키자고 하는데, 아, 시키다는 뭐예요? 예, 시키다. 비빔밥 배웠습니다. 그죠? 비빔밥을 시키자고 하는데, 내가 불고기를 먹자고 했어요. 불고기, 예, 한국 음식이에요. 불고기. 불고기를 먹자고 했어요. 뭐뭐 하자. 잔뜩 할때 이렇게 뭐뭐 자고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친구가 소풍 가자고 했어요. 소풍 가자고 했어요. 친구 노인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태나오 소풍 가자고 말했어요. 알겠습니까? 콩팔라 즉디에블라 까이날라 잔뜩 알겠습니까? 예, 직접 표현이 아니라 간접 표현입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뭐뭐지 말자고 하다. 뭐뭐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 말자는 뭐예요? 예, 등의 표현입니다. 등라이. 예, 뭐예요? 예, 예를 들면, 비가 오니까 등산 가지 말자고 했어요. 비가 오니까, 비자이 무어, 등산 가다, 렌 누이? 예, 등렌 누이? 예, 등산 가지 말자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영어를 쓰지 말자고 했어요. 영어를 쓰다, 똑같은 말은 뭐예요? 쓰중, 사용하다입니다. 사용하다. 영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영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예쁘게 쓸게요. 쓰다는 똑같은 말이 사용하다 있습니다. 쓰중. 자, 따라하세요. 쓰다, 사용하다. 예, 쓰다, 사용하다. 영어를 쓰지 말자고 했어요. 사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뭐뭐 야구하다. 이거는 묻다.
따의 잔케바. 예, 간접 인용입니다.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준석 씨가 나에게 이 책이 재미있냐고 했어요. 어제 날씨가 추웠냐고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냐고 물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나에게 어디에 사냐고 물어봐요. 자, 예, 어렵지 않죠? 이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 저한테 물어봤어요. 베트남 어때요? 그럼 선생님이 카가 다른 사람한테 옆에 있는 선생님이 베트남이 어떠냐고 예, 물어봤어요. 베트남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자,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걸 얘기해 줄 때 씁니다. 비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걸로.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들은 걸 응어리 카가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께서 어제 날씨가 추웠냐고 물었어요. 추웠냐고 물었어요. 예. 꼬어일라 호이. 홈꾸알라 타이튼 라잉아. 어제 날씨가 추웠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잔띠바라. 응어리 쪼 응어리 카. 선생님이 간접 인용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서, 예,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뭐예요? 익숙해지다. 꽨죠. 예,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전전 꽨. 예,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또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조 에마, 나에게 어디에 사냐고 물어봐요. 엠송 어더, 어디에 사냐고 물어봐요. 아야. 응어의 한국. 근데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니까 응어의 비엔남 꿈테 베트남 사람들도 물어봐요. 바뉴또 몇 살이에요? 아니면 송어도 어디에 살아요? 아니면 꽁어 유지어 하일라 꼬라 러이종 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예,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비슷해요. 예, 선생님 생각에 비슷해요. 맞아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연습 문제인데요. 자, 연습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어디 나와 있냐면, 방학 때 여행 갈 거예요. 선생님, 일단 이거 잘못 됐네요. 여행 갈 거예요고요. 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이거 지금 뭐예요? 영수, 노인우태, 방학 때 여행 갈 거예요. 노익직 띠에바. 예. 직접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잔 띠에바. 예, 간접 표현이면 영수가 방학 때 여행 갈 거라고 했어요. 이게 예, 잔띠에바. 예, 간접 인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영수가 방학 때 여행 갈 거라고 했어요. 자, 쯧띠블라까이나이, 잔띠에블라까이나이.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이거 아저씨네요. 내일은 장마가 끝나고 더운 날씨가 될 거예요. 자, 내일은 장마가 끝나고 더운 날씨가 될 거예요. 장마가 끝나다. 장마는 뭐예요? 예,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장마. 롱터이잖아. 쫑터이잖아. 로우저이 무어. 비가 계속 오는 게 장마예요. 장마가 송조 끝나고 날씨가 더워지는 거예요. 더운 날씨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즉띠에입니다. 즉띠에. 그럼 잔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띠에. 누이 테나오. 깎임 람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잔띠에 테나오. 했습니까? 예. 자, 잔띠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요. 아저씨께서 내일은 장마가 끝나고 더운 날씨가 될 거라고 했어요. 뭐뭐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께서. 알겠습니까? 더운 날씨가 될 거라고 했어요. 더운 날씨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노인으테, 람느테, 예,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영숙. 예, 영숙이가 노인으테 말 이렇게 했어요. 노이찍띠. 다음 주부터 운전을 배울 거야. 다음 주부터 나 운전을 합 배울 거야 했습니다. 자, 잔띠에 테나오. 문장 람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잘라 있지요? 예, 대답이 이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보세요. 영숙 씨가 까이날라 중우, 예, 주어예요. 영숙 씨가 다음 주부터 운전을 배울 거야는 뭐예요? 배울 거라고 했어요. 배울 거라고 말했어요. 똑같아요. 그죠? 예,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 자, 요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다 직대 봐. 직접 표현을 간접 표현으로 타이도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선생님이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쉬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잔뜩 태나. 선생님 한번 해주실래요? 선생님 대답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서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쉬울 거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께서 주웅울라 꼬자오 터이자오 선생님께서 기말 시험은 중간 시험보다 쉬울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두 번째 해보세요. 자, 아버지가 노인한테 언제 한국에 가니? 라고 호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답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대답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언제 한국에 가냐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요. 아버지께서 언제 한국에 가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이게 잔뜩 이게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께서 언제 한국에 가냐고 하셨어요. 또는 뭐예요? 호이 질문하셨어요 할 때는 물었어요 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퐁 언제 결혼할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잔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푸엉 씨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또는요. 푸엉 씨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푸엉 씨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서울 생활 어때요? 싱호 서울 테나 어때요? 자, 잔뜩.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서울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께서 예, 서울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서울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해도 돼요. 물으셨어요 하면은 예, 셔가 뭐예요? 예, 주체 높임 선언말 어미인데 물으셨어요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오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없네. 자, 뭐뭐 야구하다, 뭐뭐 거라고 하다, 뭐뭐 야구하다, 자고 하다, 말자고 하다. 이걸 문장을 넣어서 예,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 들었어요. 예, 응애 들었어요. 하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노이테나오 뭐라고 했는데요? 오후에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자, 이무아 예,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자, 뭐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친구가 같이 수영장에 가자고 했는데 어떡하지요? 수영장 예, 수영장에 가자고 했는데 어떡하지요? 날씨가 나쁠 테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날씨가 나쁠 테니까 다음에 가자고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자, 날씨가 나쁘다. 날씨가 좋지 않다 뜻입니다. 날씨가 나쁠 테니까 예, 런사우디 다음에 가자고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예,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가 읽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오후에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친구와 같이 수영장에 가자고 했는데, 어떡하지요? 날씨가 나쁠 테니까 다음에 가자고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예, 이해가 돼요? 이야기하다 뭐예요? 예, 말하다 똑같아요. 노이취에나 이야기하다, 노일라 말하다. 이 의미로 좋네요.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알아요? 예, 여기가 바로
예술의 전당이에요. 한국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예술이 뭐예요? 예, 응애 투어다. 예, 예술의 전당은 예술 여기에서 공연과 뭐 미술 전시회, 공연 이런 것들 여기에서 있어요. 예, 여기에서 해요. 아주 커요. 예, 아주 커요. 예, 예술의 전당인데 자, 여기에는 공연 보는 곳이에요. 예, 공연 보는 곳이에요. 보세요. 내일 저녁 연극표가 세 장 있는데 같이 갈래요? 자, 연극표는 뭐예요? 표는 뭐예요? 매야. 예, 연극표가 세 장 있는데, 예, 맞짱, 세 장 있는데 같이 갈래요? 좋지요. 그런데 바바라 씨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바바라 씨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뭐만 하면 좋을 텐데. 예, 알아요? 선생님 지금 배가 고프니까 초콜릿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뭐예요? 없어요. 지금 근데 초콜릿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렇게 씁니다. 지금 짜이무와 비가 와요. 그러면 우산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네오마코 우와 오와. 예, 우산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때 뭐뭐 텐데 쓰죠. 보세요. 자, 바바라 씨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너 어디예요? 연극 보러. 그러면 바바라 씨에게 뭐라고 하면 돼요? 바바라 씨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보세요. 물론 같이 가자고 말할 거예요. 누가요? 예, 바바라 씨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바라 씨는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네, 똑같아요. 그럼 예술의 전당 앞에서 여기가 예술의 전당이니까 쩍 예, 예술의 전당 앞에서 만나자고 예, 전해주세요. 쥐에나 예, 노쥐엔 전해주세요. 예, 예술의 전당 앞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뭐뭐 하자고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죠?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보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려운데, 자, 성우하고 리홍의 대화를 쯧띱을 잔띱, 예,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성우 씨가 학교 생활이 어때요? 싱호학 학교는 뭐예요? 예, 요즘 학교 생활이 어때요? 리홍은 아마 중국 사람이에요. 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예, 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자, 이게 쯧띱아. 예, 쯧띱인데, 자, 잔띱으로 바꾸면 성호가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묻다 뭐예요? 호이. 물으니까, 리홍이, 아야. 리홍이, 예, 여기 보세요. 리홍이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대답했어요. 재미있다,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다고 짤러이 대답했어요. 자, 보세요. 아이 호이. 예. 성호가 질문했어요. 아이 짤러이. 누가 대답했습니까? 리홍이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리홍이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데. 자, 밑에 보세요. 성호하고 소용의 대화예요. 김치가 이렇게 매운 줄 몰랐어요. 예, 김치 뭐예요? 모난한꺼. 그러니까 소용이가 물에 씻어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유, 쌤롱이. 예, 물에 씻어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거 잔뜩 예,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선생님 한번 바꿔 주실래요? 성호가 김치가 이렇게 매울 줄 몰랐다고 하니까 소영이가 물에 씻어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예, 성호가 김치가 이렇게 매운 줄 몰랐다고 하니까 소영이가 물에 씻어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노이야, 말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잔뜩하고 이거 간접 인용, 직접 인용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루엔답 연습을 니우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세요. 자, 국적이 어디니? 예, 국적은 뭐예요? 예, 국적이 어디니? 하니까 리용이 중국이야 그랬습니다. 중국이야. 예, am not now, am not other. 예, 뉴욕 국적이 어디야? 하니까 꼭대가. 예, 국적이 어디야? 중국이야.
자, 요거를 자, 잔티에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잔티에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푸엉이 국적이 어디냐고 리옹에게 물으니까 리옹이 중국이라고 대답했어요. 자, 보세요. 대답하는 거. 푸엉이 국적이 어디냐고 리옹에게 물으니까 리옹에게 리옹에게 호이 질문하니까 리옹이 중국이라고 짤러이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타이테 대신에 중국이라고 말했어요. 노이 말했어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콤싸오 괜찮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희연이가 하노이는 항상 더워요? 예, 하노이 예, 하노이 항상은 뭐예요? 런원 농마 예, 항상 더워요 하니까 호와 짤러이 테나오 겨울은 덥지 않아요 했습니다.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희연이가 하노이는 항상 덥냐고 물으니까 호아가 겨울은 덥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자, 쉽죠? 이건 어렵지 않죠? 보세요. 희연이가 하노이는 항상 덥냐고 물으니까 호아가 겨울은 덥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자, 잔떼바. 예, 간접 이용일 때는 추우 주어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이 눈에 누가 말했는지에 대한 주어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네, 룬답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